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죠 뭐. 너무 빨빨거려. 대박 빨빨거리네 진짜. 와 이런 쓰레기 같은 몬스터가. 뭐 일단 잡긴 했는데 루피도 받았고 체력이 거의 없네요. 한번 가보려고 왔습니다. 하트 조각. 하트가 하나 더 추가됐고요. 전에 했던 게임들은 하트 조각은 그냥 가다 있으면 주워 먹는 정도였는데 이건 뭐 다 찾고 있으니 헐, 빔도 지금 한 대 맞아왔고. 안 나가게 됐네요. 얘는 어떻게 만나는 거지? 자고 있는 건가? 일단 올라가서 위아래 움직이면서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자 넘어가서 이쪽은 왜 있는 거지? 아, 이쪽도 넘어가는 길이 있네요. 뭐야? 아, 안 맞는구나. 저긴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으니까. 진행해보죠. 구멍이 나오면 한번 다 떨어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지나왔었으니까. 자, 두 개만 더 하면 되네요. 자, 오른쪽. 이쪽 왔었나? 안 왔던 것 같긴 한데. 한번 떨어져 보죠. 몬스터만 있는데 잡아봐야 확실할 것 같네요.
던지고 점프 직전에 해서 맞는 것 같은데. 생겼어요. 지금 조각은 여기서 얻는 거였네요. 조각 맞추긴 줄 알았는데. 얘랑 차이는 뭐지? 그냥 갈 수 있는 정도 차이? 아까 와서 조각 맞췄고, 조각 맞춘 게 아니라 얻었고, 아이고 안돼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 맞췄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길이 뭐 정해져 있어서. 아이고. 여기 올라가 있을 수 없죠 지금. 올라와 보이는데 그냥 테두리에 걸쳐 있는 거라 사람 착각하게 만드네요. 일단 이쪽도 아까 왔다가 옆으로 이동했던 곳인데 조각이 없어요. 있네? 아, 아까 상하 잡은 게 이게 조각이구나. 그럼 하나만 더 찾으면 됩니다. 위치가 여기냐 저기냐인데 여기인 것 같네요. 여기도 상어들 잡아야 주는 것 같으니까. 상어도 아닌가? 날라가죠. 마지막 조각인 것 같고요. 아이고. 뭐 소라페 정도. 역시나 소라페가 나오고. 미안. 미안할 건 아닌데 사실. 넘어왔습니다. 구멍으로 떨어져서 여기로 넘어왔고요. 저라고 알고 온 건 아니고
수상해서 가본 것 뿐이고요. 이건 그냥 아이템 땅 파서 아이템 하나씩 나오는 느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조각인 것 같은데. 그럼 저게 이제 워프할 수 있게 생기겠죠? 워프가 아니라 그냥 위로 올라가게 해주네요. 워프인 줄. 자, 위쪽 잔뜩 있어서 못 가고. 뭐 혹시 좀 궁금하니까 한번 뭐가 있는 곳인가 가보긴 하죠. 아, 여기 거기구나. 점프해야지 갈 수 있는 곳인가 했던 곳이 그 아래쪽이었네요. 막 위가 있고 위에 또 왔던 곳인가? 왔던 곳일 확률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디로 가요? 처음 지점으로 갈까요? 한 바퀴는 다 돌은 것 같은데.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자. 일로 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상어 잡았던 곳인가? 돌아가는 느낌이 나고 있긴 합니다. 바람개비까지 왔어요. 자, 최상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위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맵을 다 열었다는 얘긴데. 열었죠. 근데 뭐 여기 마을이 아파트 같은 건가 봐요. 네, 여기 와봤을 거예요.
할아버지 만나러. 여기 또 가야 돼? 몬스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100루피 정도이 되니까. 무시하고. 공전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 있게 됐고요. 어떻게 된 게 녹색 글도 잔뜩 원하네요. 이쪽도 빨간색을 또 얻기 위한 보물상자 같은 느낌인데. 빨간색 넘쳐나고 있어요. 얘기했으니까 비켜주겠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만나러 침대도 가야 되는데 여관이 따로 없네요. 방인가 그럼? 아, 할아버지 일어나 있네요. 아직 여유분이 있는 녹색이라 다행이고. 보물 상자. 할아버지한테 발을 걸면 오, 빛의 활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할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여기 오면은 빛의 활을 못 얻겠죠. 이 종목 오프해서 바로 데려갈 수 있게 됐고요. 선물을 달란 말이야. 전에는 키를 막고 있어서 못 나갔는데 이제 나갈 수 있게 됐네요. 자, 최상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 던전 따로 없이 바로 얻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던전으로 가는 길인가요? 농사님은 농사 버프고 죽질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냥 갈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입구가 따로 없이 바로 던전이네요. 그럼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